혼자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며느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도 좀 뻥튀길 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예,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드님이 로노팍 쪽에 두 달 전에 이사를 오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 이사를 오시니까 그냥 줄줄이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우리 또 아드님도 우리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목사님도 친구 되십니다. 우리 이 문진산 예, 목사님 가정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리 사모님 예, 지금 현재 남원에 거주하시지만 곧 이 목회 발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 두 분만 오시지 않으시고 또 자녀들을 대거 또 함께 오셨습니다. 이 지금 영어권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요. 문서연, 문서진, 문서린. 아, 다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곧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367장 1절하고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67장 1절 4절입니다. 367장입니다.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 아버지 품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면서도 무모한 피 흘림의 불행한 일들로 가정을 잃은, 가족을 잃은 불행한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덩달아 저희들의 삶도 끝없는 불안과 고통스러움을 보면서 산 어려운 삶이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지 중이라도 주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산 저희들의 부족한 일이 생각나면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두렵고 위태로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소망의 눈으로 쉬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간의 허물을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우신 당신의 종에게 신령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분별하여 영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또 살아갈 내일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모습의 낙담과 절망이 밀려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인데 제가 잠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최시간에 환영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멀리서 스카르멘트에서 우리 김기범 가정 환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대신에 인사 대신에 일어나시고 우리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가명 선생님 아이고 정말 환영합니다. 아이고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특창에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특창은 이 화면에 가사가 뜹니까? 가사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합창을 이렇게 하죠. 마지막. 오케이. 예, 특창 있겠습니다. 무거운 말 깨우길 따라
참으로 우리 감동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참으로 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우리 앵인에 계셨던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좀 지진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 핸드폰 앱에 이렇게 주변에 약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통보가 오는 그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6도로 우리 앵인에 지진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 우리 또 앵인에 있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산속에 있을 때 하루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흔들려서 잠이 벌떡 깼는데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서 나가보았더니 약진이 산속에 있었습니다. 마운틴 피나투보 1991년도에 터졌던 그곳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의 산자락에 있는 그 선교지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닥이 평평하고 이렇게 튼튼해서 이렇게 가라앉을 염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늪지대를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꺼지지 않는 땅이 있고 꺼지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롭게 깨우쳤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얼마 전 놀라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3세계 국가가 아닌 우리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아파트가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때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놀라운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도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은 채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작업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년여 전부터 이 해당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다라고 경고하는 안전진단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 작성된 보고서는 가까운 실내에 방수 기능을 복구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뒤틀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 내부에 콘크리트 기둥과 벽에서 큰 균열과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약 103억 원을 들여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보수작업을 미뤄왔다가 설마 하다가 정말 세계 3세계국에서나 발생할 만한 일이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의 영부인 자매와 가족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한 세상, 안전하고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며 사람들이 꼭 살아남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그 폭삭 주저앉는 그 사건, 사고가 틈이 없어서 살아나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판단되고 이제는 그 기대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86명의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이렇게 젊은 청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인들이 그 무너진 건물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 부부의 아들이 바로 건너편 아파트 타워에서 살았는데 굉음 소리가 나고 새벽에 잠이 깨서 베란다로 나가서 바깥을 보았더니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이 사라져버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아들이 놀랐을까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아들과 함께 시신이 발견되는 그런 엄마와 아들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트랩터브라는 분은 8층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있는 복도가 완전히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도 합니다. 어린 두 딸이 있던 그 호수가 무너져 내리고 아들을 야구팀을 지도한 할아버지의 그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이 한 20여 년간 함께 공동체 생활하던 그 아파트의 이웃들이 사라지는 모습 속에 그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찾는 딸의 안타까운 모습, 또 교회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당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실종되어서 함께 그 실종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들, 136가구에서 55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처음에 구조된 한두 명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저도 플로리다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플로리다를 한번 내려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이국적이고 아름다웠던지 저 고층 빌딩에 이런 높은 데서 바다를 보는 곳에서 좀 부모님 모시고 호텔에 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 있던 그분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주변에 그 많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잔존해 있지만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 혹 우리 건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위협감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카운티에서 다른 옆 주변의 건물들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약 건물 10곳에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면 거기 계시겠습니까? 당장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겠죠. 오늘 저녁에 조금 급히 우리 사모님들을 초청하는 계획이 잡히면서 제가 집에 의자들이 부족해서 중고 의자를 좀 구하려고 가는 길에 사람이 고층 아파트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뉴스를 듣고 나서 올라가 보는 고층 아파트라 옛날과는 정말 마음이 달랐습니다. 12층, 3층, 4층 그 정도 올라가 보았는데요. 그 아파트 내려오다가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 앞에 호수가 있어서 뷰가 참 좋은데요. 그래서 높은 층일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고층 아파트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올라가서 내다보는 바깥이 호수는 내려보지 않고 저 아래만 보이고 예전 같으면 저도 7층 아파트에 몇 년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엄두가 나지 않고 옛날 베란다에서 즐기던 뷰는 다 사라지고 얼른 좀 약간 어지러지한 것 같아서 얼른 뒤로 나오고 사진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 장 위에서 찍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날씨가 참 이상하고 뉴욕에서는 이렇게 지하철에 허리케인 엘사로 이렇게 물이 가득 차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시편 39편에 다윗이 경험하는 그 불안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몸은 아파서 병이 들고
힘든 그때에 또 악인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사방이 둘러싸이는 답답함 속에 우리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은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참회의 애가입니다. 노년에 다윗이 임종을 얼마 눈앞에 두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건강이 심히 약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다른 견해는 다윗이 과거에 살인 간음과 살인과 그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과 징계로 대적의 핍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 등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 참담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으로 펼쳐지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노쇠하고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는 그 어려운 때 사면 초과의 절망의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정말 불안하고 삶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혀가 죽이는 독이고 참으로 모든 것들은 길들이지만 이 혀를 길들이기 힘들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다윗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고 말을 꼭 참고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 악인의 공격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예를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 참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말을 못해서 후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속이 부글부글한데 그때 한마디 탁 뱉었으면 좋을 텐데 영어가 좀 잘 돼서 미국 사람들한테 확확 말 좀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영어 안 되는 우리에게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후회하기보다는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의 권면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불평할 만도 하고 그 악인들의 음해와 오해 속에 공격하고 따질 만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혹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죠. 집사람하고도 부부싸움 하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더 이상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적당히 하고 살짝 빠지는데 할 말이 있을 때 확실히 내가 잘했다고 할 때 여러분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말을 해서 우리 상대방에게 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선한 말, 의로운 말, 악인 앞에서 내가 떳떳이 할 수 있는 그 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을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참아보고 참아보는데 참아야 될 것 같아서 참아보는데 근심이 마음의 부담이 점점 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격렬해지는 감정,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를 위하여 내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내 지역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면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입에 재갈을 먹이시고 참으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요청하고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집사님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말없이 희생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속에서 참다 참다 못해서 막 열이 쌓이고 화가 화병이 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정말 열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참고 참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열불이 난다는 표현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참다 참다 참지 못하고 말이 불붙는 것처럼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악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이나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로 선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내 말을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성도에게 내뱉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의 기도의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내나 이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좀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알고 싶은 궁금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참 그것을 좀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인간 선석호가 몇 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 각자 각자 그러시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를 확실히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설계와 계획을 하고 재정, 경제, 선교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12층에서 그렇게 붕괴될 때 그날 밤 잠자리에 정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고통도 답답함도 이제 끝날 것이고 내가 연약한 한종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정말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목적지에 언제 도달하게 되고 나그네 여행길이 언제 끝나게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 죽게 되는 느낌을 갖는 그때까지 인생 모든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있는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쓰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날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을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처음 이민 와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 구했던 16만 5천 킬로미터는 단 중고 포드 에스코트 저의 첫 외국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가 하도 이런저런 잔고장이 많이 났는데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윈도우 창문이 자동으로 되는 게 내려와서 안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없는 돈에 싸게 고쳐보려고 중고 폐차 가게를 가고 이웃 캐나다인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고쳐보았던 그래서 싸게 잘 고쳤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을 좀 그냥 들여서 맡겨서 짧게 시간을 아끼고 고쳤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했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 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물질로 인해서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본문 시편 39편에 배우는 기도의 모범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한정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게 하는 되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존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한 뼘 길이는 그 당시에 이렇게 수치를 재는 가장 기초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때에, 세상적으로 말할 때 가장 잘 나갈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을 때에, 성공적일 그때에도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때, 돈이 많고 아직 건강하고 힘도 세고 젊음이라서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 파라과이의 영부인의 처제 같은 그런 명예와 모든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부와 영예를 쌓았던 다윗도 이제 병 들고 나이 들고 자기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게 끝나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At best, each of us is but a breath. 우리 인생이 한 번의 호흡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호흡일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호흡뿐인 인생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업적들을 쌓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잠시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크게 보였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게 성공해서 받은 업적과 상패와 감사패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조차도 그것을 보관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오는 그런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바쁘게 분주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민에서 투잡 들이잡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재물을 아끼고 모아서 쌓아두었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이민 변호사에게 합해서 다 해주지 않고 혼자 하는 독립이민이라는 책을 사서 고민하며 영주권을 수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종교비자가 1년씩 연장하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겨우겨우 필리핀 목사님 중에 변호사 하셨던 분 도움을 얻어서 독립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거의 다 받을 때가 됐는데 펜실베니아 청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딱 이사를 가니까 그때 영주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토록 애타며 책상 옆에 붙여놓고 불안해했던 그 신분과 비자가 영주권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분유하며 불안하고 열심과 관심을 쏟았던 그 많은 것들이 지나놓고 나면 참 허전해지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어렸을 때 애준이를 위해서 그 DVD 자료들을 모아놨던 것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를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서 구하고 모았던지. 근데 지금은 이제 DVD를 잘 보지도 않고 애준이는 앱으로 이제 다 보는데, 아 이걸 내가 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써주면서 다 했나, 누구한테 주기도 좀 난처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수십 년간 열심히 살으셨는데 그 열매와 보람이 물론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 나의 생애가 과연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All our busy rushing and in nothing. 정말 바쁘게 그렇게 운전하며 바쁜 세상을 우리가 러쉬하면서 신속하게 서둘러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철 모르게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고 하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놓고 가야 되는 허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못쓰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과연 누가 쓸지 모르게 된다는 그 말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수많은 부가 누구한테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모아둔 돈을 내가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물질에 거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고백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땅을 넓히고 상하궁전을 짓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스렸을지라도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나의 소망을 하늘에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를 다 다양하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등이 나고 악인과 오해도 받고 정말 입김을 겨울철에 훅 불면 서리가 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화사와 같은 인생, 과연 이 인생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가까운 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찬란한 꿈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깨닫고 이제 소망을 한 가지, Where do I put my hope? My only hope is in you. Only hope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only 한 가지만 기대할 수 있는 영원히 실망치 않을 기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경책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세상에, 바다와 같은 광활한 그 넓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바라볼 것들이 있지만 덧없는 이 인생에 유일하게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전환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보되, 현실을 보되, 자신의 답답한 억울한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현실을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 영광의 풀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지만, 이 아름다운 난꽃도 시간이 흐르면 다 흘러 메말라 버리지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우리 특별히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 권세가 없어진 이유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재벌과도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소망 속에 우리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지 산속에서 저에게 상당한 낙이 되었던 것이, 캄캄한 밤에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배터리를 넣어서, 건전지를 넣어서 듣는 라디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터닝포인트 같은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사회에 사는 기독교 방송이 그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으면 탁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라디오는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춰야죠. 조금 틀리면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동시에 들려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왔다 가서 탁 맞추면 클리어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권세와 쾌락과 부유함과 수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물론 믿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악인들에게 하나님 명예를 실추하기도 하는 그런 혼잡된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초점을 주파수를 하나님께 확실히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물질의 유혹들, 쾌락의 유혹들, 수많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는 헛된 소망들이 잡음으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파수를 온전히 주님께만 맞추고 주님의 소리가 정말 클리어하고 선명하게 들려서 다른 모든 잡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안테나를 잘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파수를 잘 맞추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해결되는 문제가, 다윗이 처한 그 답답한 문제에서 해결되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매한 자, 악한 자, 모함하고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그 고난을 자초했던 자신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 속으로 빨려들어갔던 다윗이 그곳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인생의 허무함은 자신이 유혹되었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말없이 잠잠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고통이 회개로 이끌어지고 회개의 용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묵묵히 잠잠히 말없이 돌아가신 주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누가복음 13장의 기록처럼 무너져 내릴 때,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그 해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생명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나파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와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많은 잡음을 제거하고 하늘과 주님께로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의 모습은 회개하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 절망 속에 빠뜨렸던 수많은 죄악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던 것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부르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보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맞춘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그 상황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정말 참지 못하고 열과 불이 붙어서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행하시고 그 뒤에서 살피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되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 속에 다시 잠잠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배울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모든 악의 문제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은혜를 평정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할 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응답해 주실 그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며 정말 답답하고 열과 분이 나서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내리는 그때에 침상에서 아파서 고통하는 그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귀에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떠도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정착하여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지만 그런 나그네인 자신에게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나그네 괴롭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불안한 이 나그네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아들이 지난주 중에 10일간 부모님을 난생 처음 떠났습니다. 보통 집사람을 따라가거나 저를 따라서 한 명씩 꼭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다 떠나서 10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부터 전화해서 엄마 아빠 찾고 가끔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엄마를 찾고 울었던 4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이 좀 이렇게 나그네라는 생활을 우리가 철이 들면서 하게 되는데 아이를 처음 이렇게 장기간 떼어두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외아들이 혼자지만 부모가 혹 언젠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떠난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늘 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 나의 부모님의 그늘과 사랑과 서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유일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혼자서라도 굳건히 서서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나그네로서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과 슬프고 불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영혼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눈물과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사고로 잃어버리는 그 눈물들을 모두
간직하고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씻겨주시는 때가 올 터인데 그 죄를 마시는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외로운 나그네로 허전하고 슬프게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다윗처럼 방황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그네 길에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나의 속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물질이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불타버리고 지진으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건물이 꺼져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인생 나그네 길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아리조나 교회에서 성전을 구입한 곳이 그 길 이름과 도시가 길벌트이고 교회 앞길이 길벗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길벗, 길 동무 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벗 참 좋은데요. 인생 나그네 길의 길벗, 우리의 길에 함께 벗으로 가는 그 길벗을 항상 모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 내 생명이 마감하기 전에 다윗의 건강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환한 미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눈길을 이제 주님께서 잠시 떼실 수 있고 불안하셔서 걱정스러워서 계속 시선을 다윗에게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시선을 잠시 돌려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주인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기도를 다시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코비드 팬데믹으로 혹시 그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지진이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소식이 들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뜨겁고 불이나 불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언제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길벗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화목되는 그 삶, 그래서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시대에 세상에 선포해야 될 새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로니아라고 외치는 기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종교체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든 그 거짓 종교체제가 마침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로마린다 교회의 오충환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흥 전도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기간, 한 60몇일 남은 그 기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부흥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혼잡스럽고 혼돈된 그 잡음 소리들이 다 정리되고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음성만 확실히 들리는 그런 초점이 맞춰지는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결국 마이애미의 아파트가 붕괴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붕괴가 될 마지막 바벨론에서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전달하고 무너지기 전에 그들을 초청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고가 주어질 때, 금이 가고 안전하지 않다는 노티스가 올 때, 내 인생과 나의 삶 속에
다들 모르지만 날 주님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내가 방황하고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금이 가고 균열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들려주실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금간 것을 봉사하고 고치고 다시 은혜롭게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며 멸망하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 속에 나도 살고 우리 죽어갈 수 있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 죽어갈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양은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서 악기로 먼저 선창해 주시고 두 번째 하실 때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슬프고 다윗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사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귀한 소망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에 참으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걱정과 근심 염려 없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기대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에 혼잡하게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청소년들, 이웃들도 참 소망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무너지는 아파트보다 더 두려운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함께 멸망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부흥 전도회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정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 청지기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 위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길벗 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선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거병 선생님, 우리 강석희 사모님, 우리 김기범 집사님, 김웅 집사님, 그리고 처음 오신 선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진산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온 가족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자주 뵙기를 기대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곧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또 받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시는 모든 사역의 성업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나팟교회에 또 강사님으로 또 방문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조와 가정건강 부스가 현재까지 시조 25부, 가정건강 15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영원권의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파 카운티의 코비드 확진자가 25명에서 47명으로 또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히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UCSF의 닥터 모니카 간디라는 분이 백신을 다 맞으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변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걱정하는 우려의 의사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백신을 또 맞으시고 혹시 아직 맞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좀
속히 맞고 또 공동체적인 모임에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효성 집사님, 김민옥 집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는 점심을 야외에서 드시면 더 좋겠고 부족하면 실내에서도 띄엄띄엄 드시고요. 야외에서 혹시 의자가 부족하시면 실내에서도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더위를 피해서 나중에 모이려고 생각했다가 너무 또 늦어지고 여쭤보시는 성도님들 많으시고 그래서 계획을 잡는데요. 다음 주는 영어권 리더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직원회가 있어서 우리 일기보가 더운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 친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5시 반 전으로 오셔서 담화도 나누시고 친교의 시간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선약이 있으시고 사정상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식사를 또 준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서기 광고입니다. 미주교회 주소록을 2년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데 2022년도 주소록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록에 업데이트를 시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 가신 주소나 이메일 주소 또 성명과 전화번호가 바뀐 것들이 있으면 우리 성기 되시는 엄룡 대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소록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뜰 보수 공사가 내일 아침 지난주는 우리 9시를 계획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일찍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능한 다 함께 해주셔서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테이블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이렇게 옆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조립도 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부에서 김장, 김치를 담는데 유리나 플라스틱 병이 있으시면 우리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는 우리 팬데믹 이전에 영어권들과 함께 우리 합동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팬데믹이 좀 풀어지면서 영어권과 함께 합동 예배를 다시 예전처럼 매월 셋째 주에 드리고자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영어권과 합동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특찬 등을 우리 영어권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통역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기도 배정표가 있었는데 셋째 주를 계획하지 못해서 좀 변동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업데이트되는 그 기도 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요리 및 천연치료 세미나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한 번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내일 저녁 제목은 슈퍼5 에센셜 오일입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린대학교의 오충환 목사님께서 9월 19일에서 25일까지 부흥전도회로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저녁에는 전도회를 하겠지만 부흥집회를 하겠지만 집회 전에 오후에나 그 남는 시간들에 우리 뭐 한방이나 건강요리, 마사지 봉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들을 함께 하면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받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지인들 중에 이렇게 함께 그 기간에 봉사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초청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맛있게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또 저녁에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